주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기 지금 교무님 이제 유기농 11년 차인가요? 네. 아, 제가 아까 여쭤봤었는데, 네. 교무님은 이렇게 성직자시잖아요? 네. 원래 농사를 짓는 분 아니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생긴 건 이래도 서울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농사를 짓는 거예요? 이제 발령받아서 와서 보니까 맡은 업무가 농사 담당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생짜가 뭐 소위 말해서 땅 파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기술원 홈페이지, 그 다음에 경남도, 전남도, 경기도, 이제 물 건너서 일본 농림성 홈페이지까지 찾아가가지고 이제 벼 수도작에 관한 논문들 이제 읽어보면서 이제 농사를 배우기 시작한 거죠. 아니, 그래도 농사가. 네. 이 논문만 봐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원래가. 네, 그렇죠. 이제 뭐 어려움도 겪었고, 시행착오도 겪었고, 근데 이제. 그러면 그 발령 받기 전에는 전혀 농사를 모르셨어요? 네. 네. 아무것도 몰랐죠. 아, 그런데 바로 유기농으로 하신 거예요? 예. 이제 옛날부터 꿈꾸던 게 있어서 어릴 적에 아버지 이제 따라다니면서 그 옛날에 분재 있잖아요, 분재. 네. 이렇게 약 치다가 한번 제가 이제 농약 중독이 돼가지고 쓰러진 적이 있어요. 아. 그런 어릴 적에 기억이 있어가지고 한번 아주 어릴 적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뒤로 내가 나이가 돼서 농사 짓게 되면 이제 농약 없이 한번 해보고 싶은 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30년 만에 꿈을 이룬 거죠. 아, 지금 여기 전체 면적이 4만 평. 4만 평. 예. 4만 평을 교무님 혼자 짓진 않으실 테고. 이제 네 분이서 같이 짓고 있는데, 저처럼 이제 종교 성직자가 세 분, 네. 그 다음에 이제 재가교도 한 분이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럼 네 분이서 이 4만 평 농사를 다 짓는 거예요? 농사만 아니라 이제 여기가 이제 엄불교 성지이기 때문에, 네. 성지가 한 또 6만 평 정도 돼요. 어. 6만 평 이제 풀도 치고, 가꾸고, 관리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농사도 짓고, 예, 그러고 있죠. 그럼 그 성직자의 본연의, 저기, 뭐, 신자들과 하는, 뭐라고 하나요? 포교 활동이나 뭐, 예. 그런 것들도 하시고. 예. 생긴 건 이래도 다 하고 있습니다. 바쁘시겠네요? 예. 그러면 지금 여기가 보면은, 산 밑으로 쭉 있고, 네. 저 뒤쪽이 지금 저 제방, 네. 제방? 예. 뒤쪽이 바다인가요? 예, 바다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간척지인가요? 네. 100년 전에 이제 막았죠. 아, 원불교 처음에 도리할 때? 예, 원불교가 생겨난 장소이기도 한데, 네. 여기가 이제 다른 동네 양쪽으로 보면 조금만 가면 다 황토옥이 있어요. 근데 여기만 유독 그 돌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동네에서 20살 처자가 시집갈 때 쌀을 뭐 10kg를 못 먹고 시집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아, 시집갈 나이 때까지 총 먹는 사이 10kg도 못 먹는, 안 된다는 이제 그런 말이 전해왔어요. 그 정도로 이제 좀 척박한 땅이고, 그러니까 농지가 없어요. 이쪽 지역은. 이쪽 이제 특히 이 마을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쪽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농사 지을 땅이 없으니까 나름대로 궁핍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연불교를 세우신 분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바다를 막아가지고 간척지를 이제 막아서 논을 만들어서 이제 소위 말해서 제가 출가 생활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같이 농사도 짓고 서로 이제 경작 배분해서 서로 나눠 먹고. 그러니까 오늘날로 보면 이제 협동조합이 효시가 되겠죠. 예, 그렇게 이루어진 곳입니다. 지금 그러면 여기가 다 이제 간척지 땅이란 말이죠. 네, 밑에 갯벌을 막아가지고. 예. 원래 간척지 땅들이 쌀 맛이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선생님은 이 또 쌀 맛을 또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하셔가지고, 네. 이 품종도 다 고시까리? 예, 매변은 거의 이제 주력이 이제 고시까리죠. 쌀 맛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고시까리가 다 좋은데 잘 쓰러지잖아요. 네. 그러면 선생님은 뭐 질소질을 참 많이 억제를 해야 되겠네? 엄청나게 억제하려고 무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토양 관리할 때 처음에 뭐 밑거름이라고 해야 될까요? 밑거름보다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볏짚 한원이죠. 볏짚 그럼 그대로 썰어가지고 지금 추수 예, 예. 끝났는데 예. 볏짚을 그대로 썰어서 예. 넣어주고요. 예. 그다음 한원하고 녹비장으로 이제 헤어리 비치를 이제 한 7, 8년 넘게 했는데, 네. 고시까리 재배하는 곳에다 헤어리 비치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질소원이 너무 풍부하기 때문에 좀 넘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60cm 정도 무릎 사이즈 왔을 때 엎었는데도 불구하고도 약간 문제가 있더라고요. 넘어져요? 그래서 이제 최대한 이제 그 질소원이 높은 곳은 지향을 하고, 이제 퇴비 중심, 예를 들면 이제 넣을 수가 없으면 우분이나 개분, 그러니까 가축분이 있겠죠? 가축분에 퇴비를 넣는데, 질소원으로 보면 담보다 한 20kg에서 1.5kg 그 정도 투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담보당 1.5kg에서 2kg 정도 질소원을 1.5에서 2kg. 예, 거의 뭐 농사가 안 된다고 할 정도로.
이제 그렇게까지 줄여봅니다. 개분 같은 경우는 채소지 좀 많잖아요. 근데 이제 비료 지대 포장에 돼 있는 것은 저는 믿지 않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받을 시기쯤 돼가지고 이제 비료 시험 성적서, 성분 검사서를 요구해서 질소온이 높으면 당연히 줄이죠. 예, 보통 이게 다 맞는 건 아니지만 객관적 수치잖아요. 수치니까 이제 그것에 의지해서 이제 보면 보통 담보당 1.5에서 2kg 정도 이제 투입을 이제 목표로 그렇게 이제 재배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골분. 골분. 골분 왜 들어가는 거? 골분을 넣게 되면 일단 인산 성분하고 칼슘 성분이 많잖아요. 네. 많기 때문에 인산이 부족한 땅에서는 아주 효과적인 이제 유기농에서는요. 쓸 수가 있는 비료이고 대신에 또 이제 키를 좀 절간을 마디를 게 우리가 인산이 짧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도법 방지도 되고 밥맛 미질도 올려주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산을 넣기 위해서 골분을 넣으신다고 하면은 골분을 어느 정도 넣어야 돼요? 지금 보통 300평당 24-5kg 넣으라고 그러는데요. 땅바닥에 소위 말해서 인산이 전혀 없는 건 아니잖아요. 네.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보통 300평당 한 20kg 정도를 이제 목표하고 있습니다. 저기 단가로 보면 한 15,000원 정도. 골분은 근데 골분은 이렇게 대량으로 구입할 때가 있나요? 제가 경북 성주까지 갑니다. 아, 거기 가야. 예예. 예. 전라도 지역에는 찾아보니까 없어요. 없어가지고 자담 회원들도 가끔씩 문의가 와가지고 이제 경북 성주에다가 소개를 시켜줘가지고 저도 이제 경북 성주까지 가서 골분을 실어 와서 지금 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별집 깔아놓고 네. 그다음에 뭐 퇴비를 1.5에서 2kg 정도 들어가고 네. 하면은 따로 그럼 이삿걸음 이삿걸음은 이제 황산가리 고토를 제가 주로 권장하는데. 황산가리 고토? 예, 염화가리 고토 같은 경우는 유기농에 쓸 수 없는 비료예요. 그리고 이제 황산가리 고토 같은 경우는 거의 한 20kg당 18,000원에서 2만 원 정도 지역마다 약간 차이는 있는데. 근데 담보당 한 300평당 5kg만 주면 되니까 실제적으로 뭐 여기 말로 이제 한 방구라고 이제 1200평에 20kg 한 포면 충분히 다 가능하죠. 아, 그럼 뛰어다녀야 되겠네. 예, 그렇죠. 날아다닙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도복되는 것을 보면 네. 이삿걸음 많이 줘가지고 도복되지 기비 많이 줘가지고 도복되는 경우는 없어요. 아. 특히나 이제 뭐 저는 주로 이제 거꾸로 말하는데 기비는 꼼꼼하게 주라고 그러는데 대부분 날로 주죠. 그냥 막 주죠. 그리고 이제 이삿걸음은 대충대충 주라고 그러는데 너무 또 이제 아. 세밀하게 하다 보니까 보통 이제 비료 살포기로 주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비료 살포기 촛대가 많이 간 곳은 반드시 도복되는 것은 한번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삿걸음을 욕심을 좀 줄이시고 또 규산이나 이제 황산가리 고토를 좀 주셔가지고 키 억제도 하고 도복 방지도 하고 미질 개선도 하고 수확량도 늘어나게 되니까 그렇게 좀 비료를 쓰시기를 제가 이제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비료를 줄 때 이삿걸음 줄 때 네. 그 황산가리 고토만 들어간가요? 뭐 다른 규산 주사는 당연히 방지할 때, 1차, 2차 방지할 때 들어가고요. 이제 황화 현상, 이파리가 이제 약간 놀이끼리 하다고 그러잖아요. 있으면 당연히 질소온이 부족한 거니까, 그때는 질소온이 들어가야 정상이고요. 근데 이제 고시가리라면 제 같은 경우는 안 넣겠어요. 예, 저는 안 넣고 그냥 황산가리 고토만, 그 다음에 이제 그 규사는 이제 광역방제기로 사용할 때 두 차례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볼 때 아직까지 지금 듬성듬성 하네요. 네. 보통은 처음에 듬성듬성 하더라도 이제 추수할 때쯤 되면 다 꽉 채워지는 거나 한데 네. 도대체 몇 줄 심으신 거예요? 요거 이제 40주. 평당 40주? 예. 평당 40주면은 그 포트묘로 심으시죠, 지금? 네. 포트묘로 심으시고 평당 40주. 보통은 많이 심는 분들은 70주도 심고 그렇죠. 유기농 하신 분들은 50주도 심고 그러는데 예. 선생님은 40주. 예. 그럼 조금 너무 공간이 많이 있는 건 아닌가? 그렇죠. 남들 보기에는 그렇죠. 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일단, 제일 먼저 수확량 중심이 아니고요. 미질 중심으로 가려고 이제 노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동물 복지도 많이들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식물 복지라고 그러는데, 식물도 이제 건강하게 자라야 병해충도 덜 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수확을 좀 양을 줄이고, 대신에 이제 건강하게 이제 모를 키워서 소비자들에게 이제 공급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계속 소식재배 운동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너무 네. 수확량이 적게 나오면 안 되잖아요. 관행에 비해서는 약간 떨어지는데요. 크게 제가 보니까 해보니까 그렇게 떨어지는 수확량은 아니에요. 많이 떨어지진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평당 40주 먹고 이게 듬성듬성한데 대신에, 네. 대신에 알이 좀 튼실한 것 같아요? 네. 이제 알 가지고 이제 하는 거죠? 보통 이게 한 100개 정도 달리나요? 한 120개 달리나요?
120개 달린 농가들은 아주 잘 짓는 농사들이고요. 보통 8, 90개 정도 달리죠. 8, 90개. 예. 근데 지금 여기는 서찬이 더 달린 것 같은데? 농부들 저번에 와서 세보니까 180개에서 240개 정도 달렸다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 유효 가지 수가 몇 개나 되는가요, 보통? 지금 보통 17, 8개 정도. 그 정도에서 240개 달리면은 크게 뭐 네. 떨어지지가 않겠네. 예, 그렇죠. 그럼 대신에 이렇게 넓게 심어 놓으면은 병은 좀덜 걸리겠죠? 통풍이 잘 되고 햇빛도 잘 들어가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문고병, 뭐, 도열병, 그 다음에 또, 먹노린재, 이런 이제 피해들로부터 좀 자유롭죠. 그 요새 먹노린재 피해도 많이 있고 하던데, 그럼 여기는 주로 이렇게 병충해 있다고 하면 뭐가 나오나요? 여기는 병충해를 제가 농사 짓고 나서는 거의? 겪어보지 못했습니다. 좀 자만스러운 건 모르겠는데, 일단 병 때문에 고민한 적은 없습니다. 단지 그냥 적게 심었을 것이고 네. 따로 비료 많이 안 했을 뿐인데 예. 훨씬 줄어들었죠. 딱히 병이 예전에는 뭐 여기가 뭐 인마늄병 상습 발생 지역이었다고 그래요. 군에서 요시찰 대상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 예. 이제 여기는 쭉 지금 교무님이 하시는 단지니까 그렇고 네. 뭐 예. 다른데 여기서 좀 떨어진 뭐 마을이나 그런 데들은 뭐 유행하는 병들 막 있을 거 아니에요? 요새 막 뭐가 많이 나온다든가. 지금 옆에 가니까 저기 뭐라고 그러죠? 이거 벼 모가지가 이렇게 죽어가는 말라 죽어가는 거. 뭐 볕지마른 흰잎 예, 그 계열하고 그다음에 입진마름병. 흰잎마름병, 예, 입진마름병인가요? 입진마름병인가? 그런 병들이 많이 지금 번져가고 있더라고요. 번져가고 지금 이때쯤이 막 나올 때죠. 예, 그렇죠. 그러면 따로 이렇게 병이 오진 않더라도 아예 방제 안 하시진 않죠? 그렇죠. 친환경에서는 이제 선방제가 주 목적이기 때문에요. 오고 나서 방제한다는 건 제가 볼 때는 조금 위험하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선방제를 목적으로 하는데 차단 방식입니다. 은행 이파리, 돼지 감자, 그다음에 백두홍, 고삼 그렇게 이제 천연 독초를 가지고 하고 있고요. 유황하고 뭐 자다모일은 당연히 기본 들어가는 거고요. 들어가고. 그럼 병증이 보이지 않더라도 때리면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럼 몇 번에요, 1년에? 1년에 이제 두 차례 하는데 1차는 7월 20일에서 25일 사이, 그다음에 2차는 이제 8월 광복절 즈음에 그렇게 두 차례 하고 대신에 이제 수용성 기산을 1차 때는 700배, 이제 2차 때는 이제 500배 정도로 좀 강하게 해서 이제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 방제할 때 그러면 수용성 주산을 같이 넣는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우리가 보통 주산하면은 그 볕집을 좀 단단하게 하는 예. 그런 효과가 있는데 그 효과 말고도 뭐 다른 효과들이 있나요? 그게 이제 충해 방지라고 그러잖아요. 충해 방지가 있고 이제 만약에 이제 가루로 넣을 경우는 가루 넣을 경우에는 이제 염류장애 개선이 되고요. 그다음에 액으로 뿌릴 때는 이제 충해 방지, 그다음에 이제 미질 개선. 미질도 개선이 돼요? 예,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수확량이 왜냐면 우리가 이제 수강태세라고 그러잖아요. 이파리가 이렇게 바짝 서가지고 햇빛을 많이 받아들이니까 탄수화물 축적을 좀 오랜 기간 동안 장시간 동안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수확량이 증대가 되겠죠. 예, 그런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비료를 잘못 써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는 있어도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규산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이제 단점보다 장점이 많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삿거름을 한포 줄이고 차라리 규산을 그 주산을 돈으로 하겠다. 규산을 넣으라고 저는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1차 방제가 7월 7월 20일에서 25일. 20일에서 25일 사이인데 그때 규산을 700배? 예, 700배. 700배. 예, 2차 때는 500배. 2차 때가 더 강하게 하는 건가요? 이제 출수가 끝난 이제 고시가리가 이제 8월 5일에서 끝났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날씨가 더우니까 7월 25일부터 출수가 거의 끝났어요. 상당히 빨랐죠. 올해 같은 경우는요. 네, 출수가 끝났다고 출수가. 예, 그러니까 출수가 끝난 데에는 이제 좀 강하게 좀 고시가리 같은 경우 특히나 강하게 사용하고 있죠. 수용성 규산. 네. 수용성 규산은 그러면은 항상 사용하시는 건가요? 해년마다? 네. 따로따로 뭐. 액으로 된 거니까요. 그냥 액으로 된 거니까 그렇게 사용하고 있죠. 뭐, 국가에서 주는 것은 실질적으로 3년에 한 번이잖아요. 순환기적인 주기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수용성 규산 같은 경우는 이제 유기농 인증받은 고시된, 목록 고시된 게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가격이 그렇게 많이 비싼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장점보다 이게 장점을 고려하다 보면 제가 볼 때는 반드시 써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수용성 규산. 수도자계에서는 특히나. 보통 근데 그 규산은 연초에 정부에서 나올 때 한번 뿌리고 따로 많이들 뿌려주나요? 지금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예, 국가에서 나오는 것은 3년에 한 번씩 이제 토양 개량 목적으로 나오는 거고요. 근데 이것은 이제 구용성이란 말이죠. 지용성이고. 그러니까 누차 이제 시간을 가지고 이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인데, 방제는 실질적으로 빠른 시간에 이제 효과를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가장 이제 정확한 것이 이제 수용성이죠. 액체로 된 것을 빨리 뿌려줘 가지고 빨리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맞다고 보는 거죠. 선생님, 그 올 봄에 저기 하실 때 물방울이 같은 건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또 어떤 데 보면은 물방울이가 완전 다 막 장악을 한 데가 있고 그러는데. 35일 모를 제가 키웠어요. 이제 시작할 때. 그리고 이제 마지막 못내기 끝날 때쯤 되면 한 42일 모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네. 이제 성묘 대묘가 되다 보니까 이제 그 바구미 피해가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어린 모가 이제 예를 들면 어린 모를 심거나 그리고 이제 저 뭐라고 찬물 들어오는 곳에 심었을 경우에는 이런 이제 피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대묘 성묘를 심다 보면 그것을 이겨낼 수가 충분히 있겠죠. 그럼 35일, 40일 키우려면은 네. 지금 포트메로 키우시잖아요. 네. 그 영양분이 좀 부족하지 않나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상토만 가지고는 좀 아, 네, 어렵죠. 40일까지 키우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보통 상토 가지고는 15일 정도에서 20일이라고 봐요. 에너지가. 그러니까 이제 떨어지는 에너지를 뭘로 보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예를 들면 유기질, 유기농의 목록꽃이 된 유기질 비료를 큰 대형 말통에다 넣고 이제 물로 녹여서 이제 액비를 만드는 거죠. 아, 예, 액비를 만들어서 이제 세게 치면 또 안 되잖아요. 반드시 해를 입거든요. 그러니까 연하게서 자주 주는 방식을 권해요. 그리고 이제 이양하기 며칠 전에 저녁 나절에 이제 규산을 2,000배를 쳐주게 되면 모가 단단해지죠. 규산 2,000배? 예, 2,000배. 그러니까 만약에 세게 치게 되면 모가 안 커요. 예, 본답에 나가서. 그렇기 때문에, 2-3일 전이나 뭐 4월 전에 예, 2,000배로 이렇게 치게 되면 모가 좀 절간이 단단해지고 마디가 좀 단단해져서 우렁이 피해도 좀 줄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초기 이제 충해 방지가 되겠죠. 예, 본답에서. 그렇죠. 근데 바구미도 예를 들면 이제 단단하고 뭐 이제 뭐가 거치니까 안 먹겠죠. 예, 그렇죠. 그런데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반드시 이제 그렇게 규산을 좀 사용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0배를 준수를 하셔야 됩니다. 예, 1,000배 미만으로 치게 되면 이제 성장 장애를 입어버려 가지고 뭐가 안 자라요. 그럼 그런 거 지금 예를 들어서 좀 강하게 쳐가지고 아유 뭐가 안 크지 뭐 그런 경험들이 있으신 건가요? 농가에서 연락이 오죠. 분명히 말씀은 드리죠. 세게 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비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세게 치면 뭐가 타 죽잖아요. 똑같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연하게 여러 번 자주 주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강하게 한 번에 뭐 하려고 하면 욕심이거든요 인간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려움이 있으니까 반드시 이제 그 배수를 안전 배수를 준수하셔가지고 주시면 좀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 여기는 별을 뵀어요. 언제 뵌 건가요? 월요일 날이요. 빨리 뵈셨네. 네. 아 근데 이건 인간적으로 너무했다. 이거 너무 먼 거 아니에요? 네, 이게 60cm가 넘죠. 60 이렇게 이제 예 이 정도 되죠. 그러니까 이게 한 주가 빠졌잖아요. 예, 한 주가 빠지니까 이제 이렇게 넓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는 놈들이 엄청 그건 네. 몇 개나 될 거야? 뭐 한 세 봐요. 하나 둘 세 다섯 개 되겠죠. 30개는 되겠죠. 10개, 15개, 20개, 25개. 아이 그건 뭐 40개 가까이 되겠네. 이것도 마찬가지죠. 예, 이렇게 이제 아 근데 지금 여기는 빠지지 않았는데도 여기도 다 이렇게 잘 됐네? 예,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제 24cm 간격이에요. 자, 그 이 넘겠네. 25cm 정도 되겠네요. 이한기에 딱 그렇게 맞춰져 있나요? 그렇죠. 아, 예. 25cm 간격. 예, 25cm 간격이면 이게 그럼 40주인가? 예, 그 정도 될 겁니다. 8주 넘을 겁니다. 이거 38주, 8주나 된 것 같아요. 평당 38주 정도? 예, 요것은.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한기에 딱 맞춰가지고. 네. 25cm 정도 맞춰놓으면은 지금 평당 38주 정도 된단 말이죠. 아니요, 48주 미만이죠. 38주 정도. 38주. 예. 그러면 이렇게 했는데, 이게 실제로 이게 놈들이 다 지금 헛새끼가 아니고 이삭 예. 달린 놈이죠? 예, 그렇죠. 이삭 달린 애들이 예. 뭐 30개 정도 되고 예, 그렇죠. 이제 뭐 탄력도 보시면 예, 이런 소리 나죠. 예, 이런 소리 나죠. 그러니까 이제 뭐가 이렇게 단단하니까 벌레가 먹을 수가 없겠죠. 예. 그러면 근데 얘들이 근데 30개가 알을 120개 정도 달고 있단 요것은 좀 적게 떨어져요. 근데 보통 100개 정도는 달려 있죠. 그러더라도 이제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좁은 공간에다가 많이 심으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좀 넓게 심어서 건강하게 키우면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이제 생명력 가진 만큼 달고 나오니까 저는 이제 자연의 힘을 이제 믿어주는 편이죠.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 농사 좀 짓는 분들은 네. 조금씩 심어라 욕심 부리지 말고 예. 조금 심어도 다 잘 나온다. 네. 근데 왜
그렇게 안 될까, 사람들이? 일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탐욕이 제일 문제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이제 아파트 비유하는데 사람들은 넓은 아파트에 살고자 하는 욕심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동물도 동물복지 말하면서 이제 좀 넓은 곳에다 이렇게 키우려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 식물은 안 그렇겠냐, 그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식물도 똑같이 이렇게 공간을 주면 햇빛 보고 바람 통하고 할 수 있는 공간들을 확보해 주면 이제 토양이 이제 또 검증이 되고 이제 준비가 돼야 되겠지만 그런 이제 부가적인 요소들이 준비가 되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새끼치고도 남을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식물 복지라는 표현은 제가 교무님한테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아, 이제 사람 표, 아니 동물 복지 시대가 왔는데 이제 식물 복지 시대도 올 것 같아요. 네, 네,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건 뭐 더 많죠. 이건 뭐 무수하게 달렸죠. 그러니까 네. 이렇게 예, 달릴 정도로. 그러니까 많이 심어서 이렇게 치는 게 아니고 이게 한 개 두 개 심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지금 보통 지금 평균 두 개나 세 개 정도 들어가죠. 이게. 포트머는 그렇죠. 포트머. 그러니까 이제 한 개 두 개 심어가지고 이렇게 자라는 게 이게 맞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안 심잖아요. 보통 뭐 아, 15개, 20개, 20개 최소. 20개다가. 예, 그렇죠. 20개 잡고 심어가지고 이렇게 나오나요? 안 나오죠. 예, 적게 잡고 심었을 때 가장 이상적으로 분열하는 것이 3개 정도 잡고 심었을 때 이렇게 분열을 한다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알려줘도 안 돼. 안 돼요. 많이 잡고 심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종자량이 예전에 이제 뭐 1200평에 35kg, 40kg를 썼어요. 10년 전에도. 근데 요즘에는 물어보니까 한 20kg, 25kg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종자 투입량이 그 전에 비해서 이제 절반으로 줄어든 거죠. 그러면 수확량이 절반으로 줄어들었을까? 그러진 않았겠죠. 그러니까 내려온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종자 많이 투입했다고 수확이 많이 나는 건 아니다. 이것까지는 왔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볼 때 더 줄여보면 이렇게 임상 경험을 가져야 된다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농부들이. 자기들이 한 조금씩 더 줄여보고, 더 넓게 심어보기도 하고, 많은 면적을 한꺼번에 할 것이 아니라 자기 논에서 좀 조그만 논이 있다 그러면 그 논을 하나 가지고 실험을 해봐야만이 제가 볼 때는 과연 이제, 있지, 예, 과연. 변해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강의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절대 변할 까닭은 없습니다. 잘 안 변해요. 사람이라는 게. 안 변한다 그러면 말이 안 맞고요. 잘 안 변합니다. 근데 우리 모판 작업할 때 보면은 예. 조금 이렇게 너무 드물다 싶으면은 막 아줌마들이 큰일 나. 아이, 너무 드물다고 하면서 막 벽지 위에서 막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포트모 같은 경우는요, 1200평에 5kg도 안 들어가요. 근데 이제 만약 예를 들면, 삼파 같은 경우는 그건 35kg, 40kg 붙잖아요. 예를 들면요. 그러면 종자량이 8배 정도 그래. 넘죠. 그러면 수확량이 저보다 8배 정도 더 먹을까요?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단순하다니까요. 많이 넣는다고 많이 먹는 건 아니다. 그리고 이제 병 걸릴 확률이 아주 매우 높아지고, 그 다음에 장기 육묘가 안 되죠. 그 정도 해버리게 되면. 다 사금 들죠. 예,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태생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아이를 소위 말해서 생산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별을 하는 것이.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건강한 모를 심어서 건강하게 키우려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바꿔야지 어린 모를 많이 잡고 심어가지고, 그 건강한 모가 된다는 생각 자체를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안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 근데 보통은 이제 욕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많이 잡고 심으면 많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착각들을 가지고 사는 것 같아요. 어쨌든 조그만 그 한 100평, 200평짜리 논 있으면 한번 해보시라. 네. 해보면 변하게 돼 있습니다. 맞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한번 해보십시오.